민선 8기 수원 특례시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100여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을 앞두고 그동안의 소회와 또 민선 8기 수원 특례시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저희 시정 철학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6월 말 집중적인 폭우를 기억하시나요? 취임 이틀 전부터 수원시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폭우로 고동동의 한 연립주택이 옹벽이 붕괴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었습니다. 시민들이 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취임식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재난은 누구에나 똑같이 닥쳐오는 게 아닙니다. 서민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침수 발생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피해까지 집중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해 시행했지만 8월 초에 또 한 번의 폭우가 내려졌습니다. 반지하에 사시는 200여 가구가 침수 피해를 받습니다. 침수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했습니다. 집수리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10개의 봉사단체가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봉사자들과 또 수원시 직원, 또 도시의 단위 직원들이 3주 동안 물에 젖은 벽지와 장판을 걷어내고 곰팡이를 긁어내서 도배장판을 시공했습니다. 8월 중순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무더위 속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취임 후에 두 번째 수해를 겪으면서 저는 공동체의 힘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단체와 기업, 시민들이 폭우 피해 시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수원시의 후원금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8월 말까지 거의 매일같이 주셨습니다. 이웃이 따뜻한 관심 덕분에 수해 주민들은 아마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려움이 겪는 이웃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시장 철학은, 시정 철학은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든다 입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가 될 것이라고 약속드렸습니다. 모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2부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인 도시행측 시민계획단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도시정책 시민기획단은 그 정책의 우수성이 인정돼서 국정교과서 4학년 교과서에 지금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저는 집단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하면 정책의 효과가 더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시민 참여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고 갈등도 많이 발생하지만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꿋꿋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현재 모바일 핸드폰이죠. 모바일에 기반한 집중 민주주의 플랫폼인 누구나 시장을 제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3월, 4월이면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정보 전달을 받고 시정의 의견도 내고 급기야는 시정의 토론, 결정도 하는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첨예한 갈등이 있는 사안은 공론화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자원회수 시설 운영 방향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취임 직후 자원회수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추진했습니다. 영통주민 경청회 두 차례의 공론화 수기토론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정책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민선 8기는 시민 참여의 새 역사를 이루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20년 전만 해도 주말이면 팔달문을 일 때는 인파가 넘치고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회사원들 월급날이면 거리가 미어터질 시기였습니다. 젊음의 거리였던 그 로데오, 남문 로데오 거리는 주말과 평일 할 것 없이 사람들로 북적였고 지금은 사라진 중앙극장 앞에는 누구나 만나는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하나 둘 이렇게 떠나가고 질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팔달문 일대는 활기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영통과 광교 신도시 때문에 도심이 분산되긴 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수원시 인구가 거의 30만이 넘게 늘었지만 최고의 상권이었던 팔단문 이론은 빠른 속도로 쇠퇴하기 왜 쇠퇴했을까요? 돈 쓰는 사람이 줄어든 게 주요 원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기업이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대기업, 첨단기업 유치를 가장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취임사에서 수원의 기업을 가장 많이 성장시킨 시장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의 유치와 지원에 제가 가진 모든 용량을 쏟아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 라고 시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취임 후의 1호 결제는 SD바이오센스 본사 및 연구소 이전 투자 협약이었습니다. 취임일에 관내 기업으로서 SD바이오센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대기업과 첨단기업 유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 유치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비전선포식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첨단기업을 유치하면 세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풍부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소비도 증가해서 지역경제에 활기가 됩니다. 전통시장, 골목시장, 상권이 살아납니다. 기업 유치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지역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 일어난 세모녀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세모녀의 빈소를 찾아서 한동안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원시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돌봐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했습니다. 복지제도는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메워지지 않은 복지사각지대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수원특례형 돌봄 통합돌봄 사업을 도입해서 공적 돌봄 서비스 대상은 아니지만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마을 단위 공동체 통합 돌봄을 제공할 겁니다. 수원 특례형 통합 돌봄은 동행정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 통합 창구를 혁신하고 지역 주민의 돌봄 종사자를 모집해서 민관 협력 공동체형 마을 돌봄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은 사실 누가 어려움을 겪는지 대체로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긴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행정기관보다 더 빠르게 알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발굴하고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행정기관과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잘 결합한 복지 행정을 펼친다면 복지 규모는 더 촘촘하게 엮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 방문이 잦은 집배원이나 검침원, 또 택배기사, 배달기사, 주민을 자주 접하는 약국, 미용실, 부동산 중개소, 편의점 이런 분들이
명예 사회 복지 공무원으로 위촉돼서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는데요. 수원시 세화 콘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시 청년 주거복지 정책인 세화 콘 사업은 복지아동시설에서 만기하거나 중토 퇴소한 29세 미만의 청년들, 자립준비 청년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청년들에게 임차료 없이 2년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그 청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입주를 축하해줬는데요. 활짝 웃고 행복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나이에 자립을 한 청년들,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그 청년들이 굉장히 이런저런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앞으로 공동주거지원은 물론이고 멘토링과 같은 자립지원 서비스를 그 이웃과 함께, 마을 공동체와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립준비 청년과 같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돌봄 풍미씨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잠시 후에 민선 8기 수원 특례시의 비전과 정책을 발표합니다. 지난 7월 14일 출범한 새로운 수원 기획단이 중심이 돼서 공약을 다듬고 정리해서 10대 전략, 50대 공약 사업, 40대 희망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민선 8기 수원 특례시의 비전은 여러분 아시는가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3대 목표는 탄탄한 경제 특례시, 깨끗한 생활 특례시, 따뜻한 돌봄 특례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비전 선포식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여러 사자성어로 회자되고 있는데 저도 사자성어로 저희 시정 철학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청득심. 사람의 말에 늘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청득심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저는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낸 옆집 아저씨처럼, 배나온 아저씨입니다. 옆집 아저씨처럼 후끈하고 언제든지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일 수 있는 편안한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잘 듣고 소통을 잘하는 겁니다. 막걸리 잘 먹고 국밥 잘 먹고 소통 잘하는 그런 이웃집 아저씨 같은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할 민선 8기 수원 특례시의 여정에 시민 여러분께서, 또 기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